93년생. 마른 나무에 조물 먹듯이 내 몸에도 한계가 드네요. 지금 현지에 만족하지 말고 부지런히 들고 뛰시잖아요. 근데 조금은 천천히 움직이십시오. 급하다고 내 손에 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. 왜냐고요? 급한 밥은 체하게 돼 있잖아요. 천천히 가시면 뭐든지 내 손에 질 수 있는데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 나무에 조물 먹으면 몸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급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좌우를 살피면서 가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데 특히 이번 달은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. 왜? 내가 머리 쪽으로 좀 아플 일이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만 느긋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. 81년생 결혼 운이 들어와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행복한 웃음을 지을 일이 있어요. 기다려보세요. 이 결혼 운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그러니까 싱글이신 분들이 좋은 인연이 들어와서 아마 행복하게 웃을 일이 많으실 겁니다. 69년생 사소한 일로 이 관계가 틀어질 일이 있습니다. 직장에서. 그러니까 조심하세요.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 상대편한테 보이지도 말고 그냥 물 올라가던 듯이 가시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이루어지고 직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일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은 느긋하게 움직이시는 습관이 좀 필요할 일이 있습니다. 57년생 뜻밖의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받을 일이 있고 어딘가 내가 직장을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일이 있습니다.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게 움직이지 마세요. 나를 낮추고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봅니다.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.